안녕하세요, 빠키입니다. 뭐 이런 걸 다? 싶은 주제까지 탈탈 털고 마지막 퀴즈로 덕후를 감별해내는 덕후감별사 2탄! 오늘은 게살버거를 탈탈 털어봤습니다. 비키니시티 공식 카풀 집게리아의 대표 메뉴인 게살버거! 스폰지밥 보면서 입맛 땡기던 게 한두 번이 아닌데요. 게살버거 레시피부터 40개가 넘는 메뉴까지 오늘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엄청난 맛집이 있습니다. 비키니 시티 전체 인구 중 98%가 이용하는 화제의 맛집, 타지역 손님으로도 붐비는 비키니 시티의 명물, 용왕인 포세이돈의 5000번째 생일 파티 장소, 전문가를 사로잡아 TV에도 방영된 그곳 집게리아입니다. 이 정도 손님이면 시내에 위치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집게리아의 위치가 보이시나요? 시내이긴커녕 외곽도 한참 외곽입니다. 스폰지밥 집에서도 한참을 뛰어야 도착할 수 있죠. 사인 주문서 보이시나요? 그래도 손님은 넘쳐납니다. 드라이브 스루를 만들었더니 마을의 모든 차가 집게리아로 모이는 위험을 보여주기도 했죠. 가끔 영업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도시 전체가 혼란에 빠질 정도입니다. 집게리아 최애 메뉴는 바로 게살버거. 우리가 잘 아는 불고기버거와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 대체 어떤 특별한 레시피가 있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대박 맛집의 황금 레시피, 집게리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훔쳐가려다가 실패, 저렇게 훔쳐가려다가도 실패, 실패, 실패. 아무리 플랑크톤이 훔쳐가려고 해도 철통보안 속에서 지켜지는 게살버거의 레시피,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재료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한정 냉동 게살 패티를 꺼냅니다. 오븐을 400도로 예열 후 패티 향기를 맡으며 살살 구워줍니다. 게살 패티가 준비됐다면 지금부터 시작! 해초번에 게살버거 패티를 얹어줍니다. 그 위에 바다 양파와 바다 피클을 얹어주고 귀여운 눈, 코, 입을 그려줍니다. 피클이 놀랄 수 있으니 심해 치즈로 입을 덮듯 살포시 덮어주고요. 그 위에 바다 토마토, 바다 양상추를 얹어주고 집게 사장표 케찹과 바다 머스타드를 듬뿍 뿌려. 마지막으로 해초번 뚜껑을 닫고 깨를 11개 톡 올려주면 완성! 이렇게 레시피가 공개된 듯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게살 패티 레시피는 베일에 쌓여있죠. 한때 친구였던 집게 사장과 플랑크톤, 괴랄한 패티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플랑크톤이 결별을 선언하며 문을 쾅 닫고 가는데 그때 선반에 있던 오만 양념이 패티를 만들던 솥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웬걸? 맛이 너무 좋았죠? 이렇게 전설의 게살 패티가 탄생합니다. 당장 이 소스들이 뭔지 찾는 게 우선이겠네요. 아직도 집게리아에는 게살버거밖에 없는 줄 아는 지발못들이 많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단종 메뉴까지 합치면 50개가 넘는다는 거. 집게리아 메뉴판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먼저 메인 메뉴, 역시나 시그니처 메뉴인 게살버거 종류가 많습니다. 게살버거는 패티의 장수에 따라 게살버거, 더블게살버거, 3단 게살버거로 나뉩니다. 가장 작은 사이즈는 조개소년의 원픽인 어린이 게살버거이죠. 각각 치즈를 토핑으로 얹을 수가 있고 세트 메뉴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가격이 매우 싼데요. 매번 바뀌긴 하지만 $1.98라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 외엔 짭짤한 바다 도그, 게살 샌드위치도 있고요. 사이드 메뉴로는 게살 감자튀김, 산후튀김, 해초튀김님 빵이 있고요. 음료는 해초 쉐이크, 게살 콜라, 집게 소다가 있습니다. 일단 끝! 이렇게 끝난다면 정말 허무하겠죠? 돈성애자 집게 사장은 집게버거 뿐만 아니라 돈 되는 건 다 팔아서 히든 메뉴와 단종 메뉴가 정말 많습니다. 피자, 핫도그, 수프까지 판매했었죠? 짜자잔! 먼저 이쁜이 버거! 공식적으로 집게리아에서 판매된 건 아니지만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스폰지밥이 퇴사하고 만든 신메뉴로 단기간에 초대박을 쳐 집게 사장이 스폰지밥에게 집게리아를 주고 맞바꿨는데요. 얼굴색이 변하고 혀가 형광이 되는 등의 부작용으로 바로 단종됐습니다. 다음은 해파리 젤리버거. 해파리 젤리 패티로 만든 버거인데요. 맛도 좋고 반응도 좋았지만 생태계를 파괴했죠. 집게 사장이 해파리들에게 된통 당하는 것으로 단종됐습니다. 스폰지밥 버거도 있었습니다. 음식평론가 덕에 스폰지밥이 TV에서 유명해지자 스폰지밥처럼 생긴 상한 패티로 버거를 만든 건데요. 집단 식중독으로 역시나
단종, 또 다른 히든 메뉴 예술적 충고, 미술에 빠진 뚱이가 만든 버거인데 비교의 그 자체입니다. 이외에도 아이스크림 게살버거, 샐러드 게살버거, 간편 냉동 게살버거, 종이 게살버거, 괴물 게살버거? 식욕 떨어지는 것도 많네요. 그래도 메뉴판을 자세히 보면 구석탱이에 아주 작게 환불 가능 문구가 있는데요. 이상한 거 나오면 환불은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게살버거 맛있게 먹는 꿀팁. 첫째, 한입에 삼킨다. 둘째, 손에 왕창 들고 하나씩 먹는다. 셋째, 폭풍흡입. 노노. 그냥 평범하게 먹어도 맛날 것 같네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기요.